자, 첫 번째로 강의해드릴 영상은 쉼이인데, 쉼이란 그냥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몸을 이게 마구 떠는 춤의 일종이라고도 하고, 게임 내에서 설명하는 쉼이는 상대방한테 근접해서 잡기를 걸 수 있는 거리까지 다 가까이 다가간 후 재빨리 느낌을 주고 뒤로 몸을 빼서 상대의 잡기 헛치는 걸 유도해 때리는 거를 쉼이라고 하는 테크닉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게 스파5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공격 내용이 됩니다. 캠으로 한번 녹화해 보겠습니다. 대시 대시 이렇게 잡기를 해보죠. 그리고 두 번째 녹화에서는 대시 대시 약간 뒤로 빠져서 쉼이 테크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컷. 자, 가드하고 있으면 잡히죠, 당연히. 그래서 캔 입장에서는 이렇게 잡기를 풀게 돼요. 잡기를 눌러서. 하지만 이 잡기 풀기를 예상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쉼이 테크닉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잡기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케미는 제가 두 번째 레코드에서 캔의 잡기를 예상해서 뒤로 걸어 강펀치에서 캐논 스파이크를 입력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잡기를 풀다가 케미가 내미는 강펀치에서 캐논 스파이크까지 연속기로 히트를 하게 되죠. 잡기 한번 풀려다가 큰 데미지와 함께 스턴치까지 얻고 말았습니다. 이걸 쉼이 테크닉이라고 하고, 주로 많이 사용되는 캐릭터들은 뭐 걸음 속도가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인, 그리고 앞걸음보다는 좀 뒷걸음질이 빠른 캐릭터, 전체적으로 걸음 속도가 꽤 빠르면 좋겠죠. 그래서 케미 같이 근접 전투전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나 캔 정도도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캔 같은 경우는 이게 굳혀놓고 강펀치나 중킥, 뒤 중턴 타겟 콤보 등등을 이용해서 많이 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달심 또는 뭐 버디 아니면 장군 등의 좀 걸음 속도가 꽤나 느린 캐릭터들은 뒤로 천천히 걷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늦게 내민 잡기에 오히려 잡혀버려요. 걸음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장군이나 뭐 좀 달심같이 좀 느린 캐릭터들은 어떻게 하면 이 쉼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쉼이 방법은, 자,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공격을 가드시키고 벌어지는 거리를 이용한 거예요. 약공격을 가드시키고 잡기를 누르면 안 잡히죠, 분명히. 이런 걸 이용해서 제자리 쉼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번에는 캔으로 이걸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고 잡는 거. 자, 이걸 연속 입력해 놓고 두 번째는 이렇게 놓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한번 보시죠. 장군은 똑같이 제가 잡기를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뒤로 약간 걸어서 잡기를 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둘 다 안 잡히죠? 하지만 두 번째 거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거리가 이제 어차피 약공격을 한번 히트시킨 후에 잡기를 하면 무조건 잡기가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움찔움찔 몸을 움직일 필요 없이. 이 쉼의 장점, 제자리 쉼이라고 하는데 몸을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그런 쉼이는 아니고, 좋은 점은 뭐냐면은 쉼이를 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뒤로 걸었다 앞으로 가는 순간에 가드가 풀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쉼이를 완벽히 읽고 너 앞으로 걸어오는 순간에 내가 기본기를 눌러서 때리겠다 라고 하면은 완벽히 읽혀서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쉼이 같은 경우는 약공격을 한번 톡 쳐놓고 앉아서 가드를 땡긴 후에 상대방이 잡기를 풀 것 같은 타이밍에 기술을 주입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잡기를 이렇게 헛치는 모션을 보고도 어느 정도 히트 확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움직임,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방어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잡기는 부셔버리고 상대방이 뭘 내밀면 가드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방이 장군이기 때문에 잡기 거리가 좀 긴 장군이라서 이 쉼이를 쉽게 활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가만히 멈춰있는 동안에 이 거리에서도 장군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또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잡기는 캐릭터들마다 잡기의 그 사정거리가 다 달라요. 장군의 경우는 걸음 속도가 느린 대신 잡기 거리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약공격을 가드시키고 잡으면 잡혀요. 자, 안 잡히죠? 왜냐면은 이렇게 약공격을 가드하면은 거리가 벌어지면서 캔의 잡기 사정거리가 안 나와요. 하지만 장군은 잡죠. 그래서 상대방 캐릭터의 잡기 거리를 확실히 파악하고, 오케이, 너는 이 제자리 심의가 걸리는 캐릭터야 라는 걸 인식했을 때 써주면 좀 좋은 테크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테크닉의 장점은 구석에서 좀 더 빛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구석이면은 내가 굳이 뒤로 갈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내 기본기가 닿긴 하지만 어차피 뭐 그거는 가드해봤자 큰 리스크는 없고 잡기는 어차피 안 닿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군 같은 캐릭터는 닿아요. 이 거리에서 닿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거 익혀두시면 제자리 심의도 꽤 좋다. 자, 그 다음은 백대시와 전방대시를 이용한 심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방대시 또는 후방대시를 이용해서 재빨리 접근, 그 다음에 재빨리 잡기 무적으로 빠지면서 거리를 만들어내고 그 후에 잡기 거치는 걸 노린다. 이 심의는 이게 대치 중에 이렇게 거리 조절하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들어갔다가 재빨리 후방으로 빼서 전방대시가 들어왔네? 그럼 잡기를 하겠지? 라고 인식시킨 후 잡기를 허치는 걸 백대시로 피하고 그 틈을 때리는 거예요. 류로 이렇게 대치가면서 막 장풍도 쏘고 기봉이 견제도 하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렇게 재빨리 앞대시 백대시를 해놓고 앉아 중키까지 연결을 해놓은 다음에 상대방이 잡기 허치는 걸 보고 진공 파동권까지 넣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캔은 점프 이후에 잡기를 이렇게 인식시킨다고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이런 식으로 이 식으로 상대방의 잡기를 확실히 예상했을 때 이렇게 백대시를 사용해주면 좋은 건요. 앞대시를 한 다음에 백대시를 다시 해서 거리를 벌리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크게 맞지 않고 상대방의 잡기는 확실히 피합니다. 이 백대시의 잡기 무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 잡기는 확실히 피하고 상대방이 뭘 공격을 내밀었다 하더라도 거리가 꽤 벌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어 쪽에서 좀 괜찮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나의 전방대시를 완벽히 읽고 기본기를 깔아준다면 제가 카운터로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도 조금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습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거를 좀 더 응용해서 전방대시를 섞지 않고 그냥 백대시만으로도 충분히 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상에서 일어날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상대방이 일어나면서 잡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백대시를 이용해서 심의를 파하는 방법. 자, 이렇게요. 백대시까지 해놓고 사실 앉아 중키까지 미리 써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앉아 중키까지 써놓습니다. 아유, 갑자기 렉이. 이렇게. 그러면은 상대방은 잡기를 허치다가 맞고 히트 확인을 해서 용건 선포까지 이렇게. 이걸 반복시킬 수 있죠. 반복시키다가 일어나서 뭔가 할 것 같다? 그러면 반항하는 상대한테 지속이 긴 기본기나 특수기로 상대방의 반항을 막아내고 이렇게 진공파동권까지 맞출 수 있죠. 이거는 백대시가 너무 긴 캐릭터들은 심의에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면 심의를 해버린, 백대시를 해버린 순간 거리가 한 이 정도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 기본기고 뭐가 아무것도 닿질 않죠? 류 정도면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심의를 걸기 전에 몸을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것도 좀 연습을 해두세요. 상대방이 굉장히 많이 속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약간 잡기 풀기 느낌이 나요. 이 심의 테크닉으로 이용해서 상대방과의 데미지를 확 벌릴 수 있고 구석에서 잡기와 그리고 심의 어택 간의 이제 조합을 잘 만들어내면은 굉장히 큰 데미지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야 할 공격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이 심의 테크닉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 알려드릴 고급 테크닉은 이른바 주입이라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달심으로 한번 주입을 제가 해보고 있을게요. 자, 했습니다. 제가 뭘 한 걸까요? 달심이 지금 허공에다가 뒤 중킥을 계속 뻗고 있는데 저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까이 가서 다 맞아볼게요. 자, 멀리 있으니까 뒤 중킥만 나가고 가까이 있으니까 뒤 중킥에서 요가 프레임이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저 뒤 중킥이 요가 프레임으로 캔슬이 되는 기술이지만 상대방의 몸에 이렇게 가드가 되거나 맞았을 때만 발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멀리서 접근을 해올 것 같다 아니면은 긴 기본기를 이렇게 내밀 것 같다 그럴 때 먼저 깔아둔 기본기나 첫 번째 나오는 기술에서 후발부로 나오는 기술을 미리 써두면 상대방의 몸에 닿았을 때만 나갑니다. 이걸 주입이라고 하고 제가 주리로 이렇게 막 상대방한테 공격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대시로 해서 파고 들어간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은 달심은 상대방이 파고 들 걸 예상해서 뒤중킥을 계속 깔아주는 거죠. 거기다가 요거 프레임을 이렇게 주입해놓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 상대방이 이렇게 대시를 했을 때 완벽히 읽어서 요가 프레임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주입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달심 같은 캐릭터들과 싸울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거리에서 달심이 접근하지 않고 저렇게 긴 기본기로 계속해서 공격을 내밀 텐데 그 거기에다가 내미는 발에다 마셔서 기술을 깔고 그 후에 이렇게 나머지 후발 기술까지 입력해서 이 거리에서 앉아 중펀치를 히트했을 때 후발 필살기까지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입을 이용하면 여러 면에서 상대방한테 공격을 때릴 수 있는 찬스가 많아져요. 이런 식으로 이 주입을 잘 이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파고드는 데도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달심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달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밀어내는 기본기들이 굉장히 길고 빠른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냥 이렇게 내미는 걸 계속 이렇게 막으면서 다가가면은 결국에는 가드 데미지 입고 상대방한테 피해를 계속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입을 이용하면 상대방한테 순식간에 접근할 수도 있죠. 만약에 상대방이 가까이 다가와서 뒤중키까지 맞았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캔슬해서 CA까지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점프 이렇게. 그래서 대시 한번 잘못했을 뿐인데 상대방의 주입에 맞춰서 체력을 약 40% 정도 뺏기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입을 익혀두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대방이 기본기 싸움을 할 때 매우 도움이 돼요. 특히 달신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앉아 중킥에서 V 트리거. 정말 단순한 주입이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쓰는 기술이에요. 자, 허공에다 쓴 거기 때문에 앉아 중킥을 허치면 아무것도 안 나가죠, 당연히. 하지만 상대방과의 앉아 중킥 거리가 맞아서 닿기만 하면 V트리거가 무조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지만 주입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주리 같은 경우는 점프, 중펀치, 강킥에 공중 타격 콤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점프, 중펀, 강킥 이렇게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마지막 알아서 나가주고 터치만 나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좀 고급 테크닉의 주입을 한번 가보죠. 앉아 강킥을 해놓고 점프 공격을 압박을 한다. 이제 달심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백 텔레포트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점프 공격에다가 필살기를 하나 주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맞으면 콤보를 이어주고 상대방이 공격 맞지 않고 허쳤을 때는 이 기술이 나가도록 세팅을 해볼게요. 점프 공격을 해놓고 그 공격을 따라잡는 기술을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써놓으면 텔레포트를 하다 맞게 되죠. 아니면 이렇게 CA까지 주입해놓으면 텔레포트가 끝나고 날아오는 타이밍에 상대방한테 완벽하게 CA를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맞으면 콤보를 이어주고 아니면 텔레포트가 끝나고 따라잡는 기술을 써놓는 거예요. 주로 상대방의 공격을 어느 정도는 예측해서 첫 번째 기술에 숨겨져 있는 기술 하나를 이제 숨겨놓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입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는 고수들의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트위치라든가 개인 방송을 통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또 트리거를 활용한 주입도 있고 필살기를 활용한 주입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V트리거를 활용한 주입도 있고, 주입은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도 많고요. 그러니까 많이 연구하셔서 상대방과의 대치전에서 이제 기세를 잡고 게임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고급 테크닉은 카운터 히트 확인입니다. 히트 확인은 알겠는데 카운터 히트 확인은 대체 뭡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게임에서는요 강제 연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콤보를 넣어줄 때 상대방한테 내 공격을 맞췄을 때 어느 정도 이득 프레임을 얻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PC판과 플스판에서는 어느 정도 인플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케미가 근접전에서 카운터를 굉장히 노리기 좋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서서 중펀치, 앉아 중펀치, 서서 약펀, 서서 약킥, 서서 약펀 등등의 여러 가지 기본기를 활용해서 카운터를 노리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연계 중에 앉아 약펀, 서서 강펀의 연계가 있는데 이건 콤보가 안 돼요. 왜냐면 앉아 약펀치는 상대방에게 서서 강펀치까지 맞출 정도의 이득 프레임을 주지 않거든요. 서서 강펀치는 발동이 느리고 서서 약펀치는 상대방한테 주는 경직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운터를 켜놓으면 연결이 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이 게임에서는 기술마다 다르겠지만은 카운터를 히트시키면 플러스 3프레임의 경직이 더 주어져요. 그래서 이 기술이 기본적으로 7프레임의 발동이다.
근데 안지 알펀치가 플러스 4프레임의 이득을 준다고 쳤을 때 3프레임을 더해서 정확히 7프레임의 이득을 갖게 됩니다. 카운터 시에만요. 그래서 이걸 카운터 낸다면 당연히 콤보가 세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그래서 카운터 히트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게임은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 제자리 낙법, 후방 낙법, 그리고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다운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때리고 붙어서 서서 강킥을 이렇게 연결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빠른 발동의 기술을 그냥 써버려서 제 느린 발동의 기술을 이렇게 씹어버리고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계속 지죠. 이럴 때는 상대방에게 발동이 빠르고 지속도 길어서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일어날지 제자리에서 낙법할지 뒤로 낙법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른 공격을 하면 카운트를 낼 수 있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뒤로 굴러버리면은 오히려 또 제가 맞죠. 그래서 계속해서 때리는 쪽도 이지선다에 어느 정도는 걸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뒤로 굴렀네? 그럼 발동이 빠른 걸로 딱 이렇게 기상에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공격을 내밀었으니까 카운터가 나게 되고, 그럼 아까 말했던 이 카운터 셋업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 히트 확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카운터 히트 확인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중공격, 약공격, 강공격 세 개의 카운터가 있을 텐데, 약공격에서는 사실 카운터 히트 확인은 정말 힘듭니다. 앉아 약펀치에서 서서 강펀치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사실 확인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약공격의 경직은 너무 적기 때문에 약공격 이후에 이렇게 연속으로 두 번째 이어주는 기술까지 그냥 쓰는 거예요. 약공격을 시작으로 했을 때는 상대방을 때렸을 때 카운터 메시지가 뜨죠. 좌측에 저 메시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해놓는다. 무조건 나는 앉아 약펀치에서 강펀치까지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카운터 히트 확인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메시지 때리는 조직에 메시지가 왼쪽에 뭔가 떴네?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내가 만약에 카운터가 떴으면 후발부에 캔슬할 기술까지 레버를 돌려놓고 버튼만 누르는 거예요. 자, 손을 좀 보시면 좋을지도. 자, 여기까지만 앉아 서서 강펀치까지 하지만 레버는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히트 확인 메시지를 보자마자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랜덤으로 한번 뜨게 해볼까요? 자, 랜덤이기 때문에 카운터가 날 수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안 하죠? 하죠? 카운터가 날 때만 계속 콤보를 넣고 있어요. 이번에 또 카운터가 안 났기 때문에 콤보를 안 썼죠. 이렇게 어느 정도 머리에 인식을 시켜두고, 약공격 후에는 중이나 강공격까지 내가 넣을 거야. 근데 카운터 히트 확인 메시지를 보고 맨 마지막 공격을 넣든가 말든가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거 머리에 인식을 해두는 거예요. 자, 중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왜냐면 중공격은 맞췄을 때 상대방한테 주는 경직도 큰데 약공격보다 여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쳤을 때 잽 같은 공격 이렇게 치고 재빨리 빠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뭐가 지나가는지도 모르잖아요, 보는 사람조차. 하지만 스트레이트나 혹은 기술이 크기 때문에 맞았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그래서 중펀치를 맞추고 강펀치가 히트 확인이 히트가 됩니다. 물론 당연히 노멀 히트에서는 안 돼요. 카운터 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고 어느 정도 돼요. 오케이. 카운터. 오케이. 카운터냐? 카운터. 오케이. 이렇게 보고서 약간 늦게나마 재빨리 공격을 눌러주는 게 어느 정도 돼요. 한번 할 수 있나 좀 랜덤을 해볼게요. 카운터가 떴을 때만 제가 연속해서 써보겠습니다. 안 하죠? 오케이. 이 정도면 지금 트레이닝 모드라서 좀 마음이 편하니까 되기도 하지만, 반복 연습을 통해서 손하고 뇌에다가 꽤 숙달을 시키면 충분히 됩니다. 이 게임은 강제 연결 자체가 꽤 쉽기 때문에 히트 확인 메시지를 보고 후발 이제 마지막에 버튼을 재빨리 최대한 빨리 눌러준다. 카운터 경직이 끝나서 내 콤보가 실패하기 전에 이거를 좀 머리에 인식시켜두면 돼요. 그리고 자, 크러쉬 카운터 강공격 히트 확인은 좀 캐릭터를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바꾸게요. 자, 이번에는 강공격 크러쉬 카운터를 이용한 히트 확인에서 히트 확인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주로 약공격과 중공격은 이 게임에서 크러쉬 카운터 대응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자, 칙칙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데, 서서 강킥, 앉아 강펀치, 그리고 서서 강펀치 세 개나 크러쉬 카운터 대응기가 있네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크러쉬 카운터 대응기가 주로 강공격에 몰려있기 때문에
플러스 카운터 히트 확인해서 CA까지 넣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시각적 효과, 그리고 사운드, 상대방 모션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자, 서서 강펀치에서 CA를 이렇게 넣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히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고서 공격을 내밀었는데 번쩍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크러쉬 카운터 빡 하고 소리도 나고 화면도 화려해지니까 히트 확인 쉽습니다. 랜덤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렇게 히트 확인이 되게 쉽죠, 생각보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V게이지가 지금처럼 없을 때 V게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크러쉬 카운터 기술은 때리면 크러쉬 카운터 게이지, 아, V게이지가 차오릅니다. 그래서 때릴 때 게이지를 보고 있다가 오케이, 게이지 쳤어. 그러면은 버튼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안 차오르죠? 오케이, 쳤어? 그러면 눌러주고. 주로 히트 확인할 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상대방의 스턴 게이지를 보는 방법도 있고요. 상대방이 이렇게 가드를 당기고 있을 때 이렇게 공격을 막히면 상대방의 스턴 게이지가 안 차오르죠? 그래서 가드를 풀고 공격에서 스턴 게이지가 차올랐어! 해서 레버를 돌리고 있다가 버튼만 딱 눌러주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주로 가장 편하게 쓰이는 방법은 크러쉬 카운터 이게 상황 확인, 상대방이 내가 공격을 내밀 적은 뭔가 움찔하고 있다. 그럼 오케이, 너 움직이다가 맞겠지? 어느 정도의 확신, 그리고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확인, 또는 V게이지까지 함께 확인. 이게 모든 게 완벽해지면은 이제 강공격 크러쉬 카운터 히트 확인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칙칙이 같은 경우는 미국의 피아 발로그 선수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선수 방송을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꽤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오케이. 이렇게 히트 확인을 해서 때리는 장면이 꽤 많이 나와요. 만약에 거리가 이렇게 멀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테크닉 중에 하나죠. 주입을 쓰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크래쉬, 이게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다가와서 가드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 강펀치를 가드할 거고 주입한 CA가 가드가 될 테니까 히트 확인을 좀 더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약공격에서의 히트 확인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후발부까지 써준다. 그리고 카운터 메시지를 보고 오케이, 카운터 나 메시지 봤어 확인 후에 마지막 기술까지 연결해준다. 그리고 중공격, 강공격은 어느 정도 자기가 눈으로 보고서 카운터 메시지 떴어, 그 다음에 단독으로 연결이 된다. 중공격부터는 그러니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약공격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미리 써놓는 겁니다. 하지만 중이나 강 크러쉬 카운터는 V게이지, 스턴 게이지, 청각시가 모든 걸 활용해서 히트 확인이 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반복 연습을 통하고 실전 연습을 통해서 카운터 히트 확인을 열심히 그냥 노력해라, 뇌와 손에 각인시켜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운터 히트 확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요, 기본적인 다양한 콤보와 리셋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키는 리셋 앤 다양한 콤보입니다. 자, 왜 다양한 콤보를 익혀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스파5에서는 솔직히 콤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콤보라면 콤보인데, 앉아 중펀치, 수리검, 서서 중펀치, 수리검, 강펀치, 수리검, 앉아 강펀치, 수리검. 이거는 시작만 틀리지 마지막은 다 같지만 뭐 스턴치의 차이, 그리고 콤보가 끝나고서의 상대방과의 거리, 뭐 상황 등등등등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콤보를 익혀두면 도움이 꽤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콤보를 썼습니다. 227에 371 스턴치가 차죠. 하지만 이렇게 해두면 데미지가 훨씬 적죠. 아까 227이었고 300 후반부였는데 스턴도. 하지만 이 콤보를 꽤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후에 대쉬를 하면 상대방과의 자리가 바뀌어서 정가드, 역가드를 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정가드, 이렇게 자리 바꿔서 이번엔 역가드, 이렇게 상대방과의 자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정역을 헷갈리게 만들고. 이렇게 몇 번 섞어주면은 이번에 승용계 기술들이 다 약화된 터라 이런 믹스업을 좀 벗어나기도 많이 힘들고, 스턴치를 한 번에 팍팍팍팍 채우고 콤보를 중간에 이렇게 끊고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미지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에 적당한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콤보를 마무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 후 더 좋은 후상황을 위해서 다양한 콤보를 많이 입혀서 이렇게 후상황을 좀 더 도모할 것이냐. 한 번 이지선대를 통해서 체력 한 번에 반을 깎았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콤보를 익혀드는 것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이 부키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콤보도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상황을 내 마음대로 상대방한테 강요시킬 수 있으면서 그 후에 이지선들 막기가 정말 힘들어요. 특히나 V트리거를 이용한 폭탄 셋업을 쓰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정가드 셋업이에요. 여기서 약 안개 달리기로 정가드 아니면 여기서 중 안개 달리기로 역가드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찍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셋업을 성공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대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셋업 상황과 다양한 콤보를 익혀두면은 굉장히 멋진 상황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회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거를 맞았다! 만약에 고우키가 맞았다! 라고 가정해볼게요. 이런 셋업이 존재해요. 자, 이런 콤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콤보가 존재하고요. 거의 죽죠? 하지만 중간에 셋업을 바꿔서 리셋을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잡기. 그러면 자 중간에 콤보를 끊었기 때문에 보정은 사라졌고 죽죠 캐릭터가 아예. 그래서 이런 셋업 상황을 만들어 두면은 이거 물론 실전에서 쉽게 맞아주진 않을 겁니다만 혹시나 고우키가 에라 모르겠다 인생 던진다 하고 EX 워르겐을 질렀다고 치죠. 그냥 만약에 혹시나 오케이 질렀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콤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죽는 겁니다. 한 번에 그래서 게임이 터지고 세상이 파괴되고 게임이 끝나버리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셋업 상황도 많이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이거를 무작정 그냥 행복회로 돌려서 그냥 구석에서 이렇게 맞아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실전 불가 셋업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도 방금 EX 워르겐 한번 맞고 나서 보여드렸잖아요 실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주 좋은 셋업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부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콤보를 많이 익혀서 정역 이지선다 또는 콤보를 중간에 끊고 스턴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리셋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렉스의 고우키 상대 셋업 한 번만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 워르겐을 막았을 때 쓰는 셋업이긴 한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아 어렵네. 다시 한번 세 번 안에 해볼게요. 아 어렵네요. 마지막 어 됐어. 행복회로 돌려봅시다. 죽어라. 아유 성공. 오케이 원샷 원킬. 뭐 어쨌건 이런 셋업 영상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나중에 다른 영상을 찾아볼게요. 고맙습니다.